운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의 뇌는 20, 30대부터 늙기 시작됩니다. 치매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 감염되듯이 짠하고 딱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서 나쁜 습관들이 쌓여서 고혈압, 당뇨염증 세포들도 늘어나고 뇌에 나쁜 단백질들도 쌓이고 생겨나면서 뇌가 쪼그라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20, 30년 계속 지속이 되면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시기가 80세, 90세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야 병원에 가지, 미리 뇌에 단백질이 쌓였는지 병원에 가보질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뇌를 건강하게 잘 지키기 위한 다섯 가지인 식사 건강하게 하기, 운동 열심히 하기, 숙면 취하기, 두뇌 활동 열심히 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중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다이어트, 몸매 유지 때문에 했던 운동이 이제는 사실 생존을 위해서, 기능 향상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인지 능력도 사실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즉,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인지 능력 저하를 막아주기 때문이죠. 우리 뇌의 측두엽에 해망하는 곳이 엄지손가락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이 엄지손가락 정도의 해마가 뇌 깊숙한 곳에서 기억력의 중추가 되는데요. 사실 이 해마는 나이가 들면 정상적으로 노화가 되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크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가 계속 나빠지기만 하고 뇌세포가 새로 생성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가지 연구들이 뇌세포도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은 약을 먹어서 뇌가 커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시행했던 연구에서는 평균 나이 70세, 120명의 경도인지장애 상태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상태란 기억력과 건망증이 정상보다는 더 심해진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60명은 12주간 스트레칭 운동을 했고, 60명은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40분 동안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12주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2주간 스트레칭만 했던 사람들은 해마 사이즈가 정상 노화의 속도대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스트레칭을 하고 걷기 40분을 같이 한 사람들은 오히려 해마의 크기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2%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해마가 커지지 않는데 운동을 해서 이렇게 해마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유의할 점은 걷기 운동을 했던 참가자 중에 몸이 더 튼튼해질수록 해마가 더 크게 성장했고, 제일 열심히 적극적으로 운동을 했던, 몸이 제일 많이 튼튼해진 사람의 해마는 2% 이상 자랐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걷기나 달리기 또는 자전거 타기 등 산소를 많이 소모하는 운동일수록 좋습니다. 우리 뇌 속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 처리가 모두 의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 뒤에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일종의 단백질인데 많이 알려진 이름이 바로 BDNF입니다. 두뇌 활동 촉진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치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전두엽 피질의 감소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BDNF가 노화 방지 및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가 있다는 말인데요. BDNF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걷는 운동과 함께 근육 운동도 하셔야 하는데, 근육이 많은 노인일수록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일정 수준의 근육을 유지하는 게 인체 대사 기능의 악화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량이 많은 상위 25% 사람들은 하위 25%에 비해서 사망률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살 빼고 체중 감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근육을 키우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노년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숨만 쉬어도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정말 단백질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근육량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하기 쉬우면서 유산소랑 근력 운동도 되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같이 되는 운동은 바로 춤인데요. 15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